서울 시내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주택을 400채가량 가지고 있는 모녀가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30대 신모 씨는 지난해 5월 결혼을 앞두고 집주인에게 전세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엄마인 김모 씨를 통해 연락하며 전세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갑자기 함께 사라졌습니다. 다급해진 심 씨는 법원에서 집주인의 재산을 확인했는데 이들의 모녀 명의의 집이 서울 시내 수백 채나 됐습니다. 계약자들의 전세 만기일이 닥치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와 두 딸은 지난 2017년부터 전세가와 매매 가격이 비슷한 집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로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많은 집을 가지게 된 것인데 모두 딸들 명의였지만 계약을 주도한 것은 엄마였습니다. 피해자가 크게 늘면서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김 씨 모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